네, 보아, G.O.D, SG 워너비, 주얼리 등 최고의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00호 아이 콘서트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는데요. 5만여 명의 관객들이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뜨거운 열기의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플랜카드와 색색의 풍선들. 이곳은 국내 톱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00호 아이 콘서트 현장. 공연의 시작을 알린 채연의 무대. 라이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이 콘서트의 첫 무대를 멋지게 장식합니다. MC를 맡은 옥주현과 앤디, 전진의 등장. 출연자들 못지않은 환호를 받았는데요. 신인 가수 모세의 열창에 이어 유쾌한 가수 MC몽의 파워풀한 라이브 무대. 홈런은 역시나 옥주현과 함께였습니다. 아이 콘서트를 끝으로 1집 활동을 마무리한 이재원. 귀여운 힙합가의 은재원의 열광적인 무대가 공연장의 열기를 더합니다. 이어지는 강타의 카리스마 넘치는 공연.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춤을 선사했는데요. 신인 힙합그룹 배치기의 공연이 유쾌함을 더합니다. 시은과 SG 워너비는 백인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대형 무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1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보아의 무대. 보이시아 매력이 가득 묻어나는 파워댄스로 객석을 압도했는데요. 아이 콘서트 출연진 중 최고 노장인 소방차는 신곡 넥타이 무대에 이어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어젯밤 이야기를 라이브 무대로 꾸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후속곡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으로 신나는 분위기를 더한 버즈. 주얼리도 후속곡 패션으로 열정적인 댄스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코요태. 변치 않은 라이브 실력을 뽐냈는데요. 천상지인은 파격적인 섹시 컨셉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과 이민우의 솔로 무대에서는 신화의 팬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풍선의 거대한 물결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혜성의 무대에는 앤디와 전진이 깜짝 등장.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주경기장을 가득 채운 마야의 시원한 목소리.
탄상을 자아냈는데요. 일본 진출 준비 중인 유니의 발랄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공연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GOD. 이날 공연은 전국 투어 공연 이후 오랜만에 4명이 함께 선 무대였는데요. 지오디 팬을 상징하는 하늘색 물결로 가득 찬 객석은 장관을 잃었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2005 아이 콘서트. 장맛비가 내릴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최고의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공연은 내년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최고 가수들이 만든 최고의 무대. 하지만 공연을 채운 일부 가수들의 립싱크는 여전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YTN 스타 안채린입니다.